지혜야,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서 자니? 응? 멍멍아, 이 잠꾸러기 멍멍아, 살은 지룩지룩 쪄가지고, 응? 사람이 지나가도 신경도 안 써요. 지금 숙소에서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쇼핑몰로 가고 있습니다. 저기에 맥도날드하고 KFC가 있어요. 11시에 문을 연다고 그래서 지금 11시 5분인데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. KFC에서 치킨 사 먹을 때 가급적 아침에 문 열자마자 가서 사 먹게 되면 제일 깨끗한 기름으로 튀겨서 제일 맛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문 열 때쯤 가서 치킨을 사 먹는 게 제 생활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. 드디어 맥도날드 도착. 버거킹도 있네요. 오. 인도는 항상 이런 큰 쇼핑 들어갈 때 보안검사를 받습니다. 대충이나마. 옛날에 테러가 좀 있어가지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보안검색이 있습니다. 여기 쇼핑몰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명품 브랜드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네요. 오늘 인도 영화를 하나 볼까요? 이거는 옛날 닌자 거북 아닌가요? 극장입니다. 푸드코트에 올라왔습니다. KFC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미노 피자도 있고요. 저기에 버거킹도 보이네요. KFC 매장 찾았습니다. 내 돈 700루피 뛰어먹은 매장은 여기가 아니고 배달 KFC였어요. 네 피스짜리 하덴 크리스피 시켰고요. 그 다음에 더블 다운이라고 뭐 치킨 사이에 야채를 껴서 주는 햄버거 비슷하게 치킨 햄버거죠. 치킨 햄버거는 일반적으로 빵 사이에 치킨을 넣는 건데 이거는 치킨 사이에 야채를 넣어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. 그거 다 해가지고 791루피입니다.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12,000원 정도네요. 이건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메뉴 같아요. 더블다운이라고 하는 메뉴인데 치킨 사이에 야채를 넣어가지고 햄버거처럼 만든 겁니다. 이건 뭐 흔히 보는 프라이드 치킨이에요. 라지 사이즈 콜라 하나 시켰습니다.